북한이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농촌 지원에 당 사업의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.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은 모든 당 조직은 농촌 지원을 자기 단위의 열로 여기고 그 열의를 고조시키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은 지난 2022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 가운데 첫 번째 고지를 알곡으로 선정하고 매해 식량 생산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.